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 저 이름 저일까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안녕하세요 콩소이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오늘 꿀팁 알려드릴 것도 있는데 오늘 많이 들어오시려나 바느질에 대한 꿀팁은 아니고 제가 어제 좋은 정보를 젊은 피에게 사사 받은 게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콩순이 쌤 주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주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추첨하면 좋겠다 생각하셨다는 얘기신가요 혹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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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제가 근데 거의 주말에 제가 항상 평일에 뭔가를 하죠. 제가 남들 놀때 일하고 일할 때 노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일 낮에 시간 될 때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매번 그랬네요, 쌤. 다른 쌤들도 인사 좀 해요. 우리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시네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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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아 어린이집. <laughs> 개인적으로 남의 자식, 남의 자식. 가르키는 직업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정쌤. 어 지금 일안 하세요, 최정쌤 오니 일하는 중 아니신가? 최정쌤 반갑네요. 우리 남들 일할 놀때 일하시는 또선생님이저리 최정쌤도 <laughs>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릴 때는 남들 일할 때 노니까 어딜 가도 예약도 안 해도 되고 어딜 가도 그냥 한 번에 통과되고 북적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날 먹을수록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굴러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뭘또 뭐 하고 가족들하고도 뭐 하고. 아, 콩순이 쌤 오늘은 추첨할 거예요. 그 스승의 날 이벤트 제가 했었던 거 참여해 주신 분들 선물 추첨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일 것같아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우리 20대 젊은 피 선생님으로부터 sns 인스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알려 드리려고요 여왕마마쌤 안녕하세요 여왕마마쌤도 보고 싶네요. 벤지 너무 오래됐네요. 오늘 추첨은 제가 맨날 그 쪽지에서 이렇게 우두두두두하면서 이렇게 고르니까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거 기억나세요? 추첨 이번 추첨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아네 <laughs> 자주 들려주세요, 쌤 우리. 제가 고수는 아니라서 많이 좋은 걸못 보여 드려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좋은 분들 많으니까 많이 자주 와 주세요. 그 오늘 추첨은 그렇게 이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했던 뽑기 뽑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추첨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혼자 고르는 거는 재미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르는 번호로 선물 드리려고 제가 스승의 날그 이벤트 댓글 선생님들 이제 사연들 많이 읽어봤는데 좀 가슴 찡한 것도 있고, 음, 막그 아련한 것도 있고, 살짝 아 미소 지어지는 사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드락쌤. 근데 제가 올렸던 그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키가 144에 곱추셨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가슴이랑 등이 블록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딱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작은, 장애가 있는 작은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그거 아시나요? 아직 어릴 때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저희 반에서, 어, 이거 있죠? 다들 저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있었나 봐. 다들 그 선생님 모습이 너무 실망을 했나. 다들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 죄송한데 선물이요? 선물 이번에는 랜덤 박스 하나랑 이 인형 이거 같이 다덜 만들어가지고 풀피쌤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 선생님의 협찬으로 인형 패키지가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선물 준비한 게 있지요. 근데, 음, 선생님 말씀을 좀더 드리자면,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그 볼품 없는 외모에 굉장히 따뜻하고, 인품이 너무 높으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속에서도 존경받는 선생님이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제한 학기가 한 달도 되기 전에 우리 반에서 반 학생들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고 교내 전체 졸업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제가 나온 학교가 저희 오빠도 나오고 해가지고 줄줄이 선배라인 이제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선생님이셨는데 전 지금 기억나는 게그 선생님이 어~ 학교가 끝나면 우리 학교에서 짱먹는 싸움하는 선배 오빠 중에 엄청 무서운 오빠 있었거든요. 엄청 쌈짱 하는 오빠를 항상 붙들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면서 그림을 가리켜 주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놈이 말썽 좀안 부리고 공부 좀 하고 학교 좀 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나고. 근데 제가 세월이 흘러 흘러 흘러서 30대 때 동호회, 사진 동호회를 한 적인데 사진 동호회에서 우연히 거기서 만난 분 중에 막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학교더라고요. 막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짱 먹던 쌈짱 하던 그 오빠인 거예요. 그 선배가 세상에 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쌈박질만 하고 다니던 그 오빠가 그 이후에 미대를 가고 이렇게 해서 그림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허, 세상에 그 쌈박지라던 그 무서운 그 선배였냐며 내가 제가 엄청 막그 동호회 에 소문을 냈던 기억이 나네요. 저 오빠 쌈장이라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랑 엄청 친했었거든요. 학교 선배기도 하고해서 되게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생각이 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스승님날 사연 보면서 좀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네요. 선생님들 조금 오실 때기다리라고 제가 수다를 막 떠는데, 제가 이거 선생님들하고 같이 뽑으려고 만든 거라, 선생님들 더뭐 있어야 추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 얘기하니까 왜 자꾸 나가시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다른 분들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엘리스쌤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저 혼자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막 투표해 주셔야 돼가지고, 이거 뽑기 할 거라,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빨리 주변에 계신 분들 소문 내주세요, 소문 내주세요. 아, 먼저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선생님들 인스타 다 하세요, 인스타? 인스타그램. 선생님들 대답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제가 꿀팁. 꿀팁 알아왔단 말이에요, 꿀팁. 인스타그램. 아나, 아마, 저만 아나? 안하시나요 눈티아니요눈티은요 눈티 앨리스쌤은 눈팅. 인스타 하는거 제가 알고 하시나요? 하시나요? 다들 선생님들 인스타 인스타그램 인스 개인 인스타그램 안하세요? 음, 제가 알아온 꿀팁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아온 꿀팁이 저만 저만 너무 좋았나 봐요. <laughs> 다른 분들 안 하시나? 제가 미용 관련된 일 하는 거 아시죠? 그 저희 이제 저희 선생님, 강사 선생님 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가르치고 했던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약간 간지쟁이.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요즘에는 SNS 활동 잘하면 이제 고등학생 이런 애들한테도 막 협찬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이런 화보 촬영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고 하던 친구였거든요. 감각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메이크업도 잘하고, 머리도 잘하고, 성품도 괜찮고, 점잖고, 외모도 되고, 아무튼 다 가졌어, 그 자식은. <laughs> 키만 조금 5cm 부족한데, 다가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강사가 돼서 선생님을 하는데 그 친구가 SNS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팔로우를,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뭐아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조금 한몇 주, 뭐한 달도 안한2 주, 1주 만에 이천 명이 늘렸대요. 그래서 내가 <laughs> 야, 대박, <웃음> 진짜 <웃음> 대박, 이천 명 어떻게? 야 나는 몇 년을 했어도 아직 천 명이야. 막 어떻게 하는 겨? 막 했더니 그 친구가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사천 명이 잠깐 했는데 사천 명이 넘어갔어요. 이 인스타 잘안 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하더니 그냥 사천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원고료도 받고 막 이러던데 모델도 하고 막 이러던데 아무튼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상업적인 이런 건 아닌데 인스타그램 선생님들 그 공방하시고 이런 분들은 홍보적인 부분 때문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글로 쓰긴 좀 그렇고 우리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선생님들께 몇, 조금 몇 가지 팁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인스타그램도 블로그랑 똑같은 선생님들 수정하면 안 된대요. 수정하면 이렇게, 그, 조회나, 뭐, 이런 게잘안 뜬대요. 그게 떨어진대요. 그건 블로그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글 올릴 때, 오타 있거나, 뭐, 좀 뭐, 맘에 안 들면, 저 수정 엄청 하거든요.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뭐, 치우고, 뭐, 오타 지우고, 막 이러는데, 안 된대요. 그, 아, 미선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올리실 때, 뭐, 블로그도 그거는 똑같거든요. 블로그도 그렇고, 어차피 대부분은 글을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별로 없고 거의 사진 계정이잖아요 사진을 많이 보시니까 요즘 분들은 음, 수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수정을 하면 그 글의 약간 점수가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잘 조회가 안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그 같은 태그 반복적으로 선생님들 계속 붙여넣기 하잖아요 복사대기 붙여넣기 전 이게 진짜 제일 꿀팁인 것 같은데 태그, 태그. 태그를, 같은 태그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약간 광고상,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태그, 뭐, 프랑스 자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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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태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태그가 잘 검색이 안 돼져서 그 글이, 그러니까 그 팔로워가 잘안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늘어나고 잘 검색도 많이 안 되고, 안 뜨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친구가 알려준 태그 올 그렇다고 태그를 또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태그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태그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일단 글을 올리실 때 그냥 올리래요. 태그 한 개도 없이 태그 한 개도 없이 일단 글을 올리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올린 그 글에 댓글을 달으래요 댓글 댓글에 태그를 바로 넣냐 그건 아니고. 자기가 올린 자기 글에 댓글을 뭐점 하나로 찍어도 되고, 이모티콘을 찍어도 되고, 뭐 뭔가 하나를 뭐 문구를 찍어도 되고, 올리래요. 태그, 어, 자기 글 밑에 자기가 또 댓글 하나 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댓글이 첫 화면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과 자기가 쓴 글과 그 댓글만 또 뜨죠. 그러면 그 댓글 밑에 선생님들이 넣고 싶은 태그를 달면 된대요. 이해 되세요? 글 자체에 태그를 막 도배하지 마시고 그이선생님들저 이걸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이를 먹었나 이렇게 2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제가 있더라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뭐한세번 다시 물어본 것 같은데 글을 일단 태그 없이 올리시고 그글 밑에 본인이 댓글을 다세요. 그 친구는 그냥 저만나딱 찍더라고요. 어뭐 근데 그걸 그거 그얘기 듣고 제가 아는 이제 젊은 친구가 하는 뷰티샵, 메이크업샵 그 인스타를 들어갔더니 그 친구는 이모티콘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글을, 그 뷰티샵도 인스타 계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천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신기하다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 글 밑에 자기가 댓글 하나 달으래요 아무거나 상관없대요. 뭐 글을 써도 되고 점을 찍어도 되고 이모티콘을 해도 되고 한 다음에 다시 그글 밑에 태그를 뚜루룩, 넣고 싶은 태그를 뚜루룩 달면 그 글에는 태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쪽 사이트 측에서 광고성의 느낌을 덜 받겠죠. 그 태그가 반복적으로 내가 태그를 달고 있구나 하는 것도 추적이 덜 하대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러면서 댓글에 그 태그가 다 있기 때문에 검색은 되게 잘 된대요. 그리고 태그 그러면서 장점이 또 태그가 30개까지 되는 거래요. 태그가 30개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 태그가 몇그 친구가 며칠이라고 얘기해준대 제가 까먹었어요. 그 하루 사이에 어제 들었는데 그 태그가 몇, 며칠? 30일? 며칠이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그 태그의 효력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다시 또그 태그가 태그. 관련된 글, 그 태그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도 자기 글이 앞으로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내 글을, 글에 올렸을 때는 그 태그를 삭제하려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내 글이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은 삭제해도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 날짜 간격으로 삭제하고 다시 달고, 삭제하고 다시 달고, 이렇게 하면 된대. <laughs>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세요? 인스타하시는 분들은 무슨 기인지 이해되실 것 같아. 그래서 일정 간격을 두고 삭제하고 다시 태그를 달아주면 된대요. <laughs> 젊은 애들 대단하죠. <laughs> 내가 들려서 야 진짜 천재다 천재 천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그 태그에 대한 노하우 하나 더 얘기해준 게 그러면서 또 너무 반복적인 태그를 똑같은 태그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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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 그, 계속 그것도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검색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프랑스 자수 검색했을 때 선생님이 올린 작품들이 앞에 막 뜨면 좋잖아요. 근데 안 뜬다는 얘기예요그 태그의 글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한대요. 그 메모장에 어뭐 자기가 일상에 관련된 거 올릴 때쓸 뭐 태그 30까지. 뭐, 무슨 자기 화보 작업이나 뭐, 화보 작업, 모델들 작업 일도 하고 하는 친구거든요. 강의도 하고, 모델 일도 하고, 자기가 직접 모델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하는 친구라서, 먼저 뭐 컨셉별로 30개씩을 이렇게 쭉 태그를 써놨대요. 태그를 써놓고, 그 내용에 맞춰서 그거를 복사뜨기 붙여넣기, 복사뜨기 붙여넣기를 한대요. 그럼 태그가 매번 글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니까 같은 태그가 막 앞에 거에도 있고 뒤에 거에도 있고 다음 거에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태그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회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외국 팔로워도 엄청 많이 빵 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짧은 기간에 2천 명이 늘었는지 그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어너왜 갑자기 팔로워가 늘어? 너 이상한 거한거 아니야? 하는 경고 메시지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태그 일단 뭐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뭐 색깔 톤을 맞추고 뭐 뭐를 맞추고 뭐 이런게 있었는데 그 설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laughs> 저도 연습을 해봐야 돼서 <laughs> 뭐 사진도 뭐좀 깔끔하게 뭔가 해야 되고 그 친구는 뭐 줄별로 색 톤도 맞추고 뭐 자기 인스타 들어왔을 때뭐 뭐를 사람들이 봤을 때뭐잘 프로필 방문해서 자기를 팔로우 하고 나가 줘야 되니까 하기 위해 뭐 색, 사진의 색도 조절하고 뭐 뭐도 하고 뭐 어떻게 한대요. 근데 그거는 저도 연습해 봐야 되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설명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일단 태그부터 한번 해 보세요. 태그 태그가 가장 쉽고 해볼수 있는 거니까 도움 되세요, 쌤? 갑자기 우리 앨리스 쌤하고 저하고 개인톡 하는 거 같아요. <laughs> 다 조용해지셨어. 인스타 다안 하시나 봐. 저막 너무, 너무 어제, 아, 우리 내일 나방 어차피 계획되고 있으니까 내일 알려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네요? 도 되시는 거죠? <laughs> 그죠? 네, 그냥 저 혼자 위로할게요. 그러면, 우리 한 벌써 한 20분 가까이 지났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도 우리 지금 들어가기 선생님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추첨은 이게 필요 해 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콩순이 쌤, 엘리스 쌤, 우리 셋이 할것 같은 느낌이 사포작 들지만 추첨 해볼게요. 일단 제가 스승의 날그 이벤트를 하면서 제가 제 랜덤 박스 하나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풀빛의 여백 선생님이 이거, 브로콜리 인형, 이거, 풀피트, 그, 저희 밴디 요새 올라오는 인형 보이죠? 저 아직 미완성이라, 저 아직 원형 탈모도 있어요. 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형 패키지 협찬을 두 세트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실 분두 분하고, 랜덤박스 한 분하고 할 건데, 추첨을 이렇게 뽑기 할 거예요. 뽑기. 뽑기로 추첨하고, 또, 이렇게 세 분만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글 읽다가 제가 너무 감, 약간 좀 울컥했던 글이,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께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감동 선물로 한 분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 이제 학창시절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딱 그, 요, 우리 바느질, 자수 관련 스승님에 대한 얘기를 올려주신 분이 딱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 스승님으로 지목되신 그분이 저희 선생님, 저희 회원분이더라고요. 저희 밴드에 들어와 계신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취미, 뭐 직업이신 분도 있겠지만, 취미하면서, 그리 취미 배우 선생님을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학교 때그 여운보다 이렇게 세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도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스승님으로 그렇게 사연이 올라오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그 사연 올려주신 분께는 죄송한데 그 지목받으신 스승님께 드릴 거예요. 그분이 잘 하셨으니까 그런 글을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밴드 많이 도와주시는 음, 눈치 채셨겠지만 이번 이벤트에 협찬도 해 주신 그 아무개 씨. 매번 저희 계속 매달 매번 뭔가를 협찬을 자꾸 해 주시고 너무 도움도 많이 주시고 재능 기부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분께도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분하고 이분은 갖고 계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뭘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뭘 드려야 좋을까. 자, 우선 이분분들부터 뽑을까요? 제가 저희 밴드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협찬도 끊임없이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분 누굴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누굴 것 같으세요? 추측되시는 분. 이분 누굴까요? 어, 아무도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최근에 재능기부도 해주셨고 우리 럭키박스 이벤트에도 협찬도 여러 번 해주시고 이분 누굴 것 같으세요? 어, 다 눈치채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 봐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 이분 풀빛의 여박, 여백쌤입니다. 여박이래. 요번에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한껏 업시켜 주러 가셨거든요. 요 인형쌤도 알려 인형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재료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이 원단이랑 이런 게다 촌수 염색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쪼가리들도 제가 그냥 다 모아놨어요. 마운트 시켜보려고 딴 데다 색이 되게 예뻐요.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보라색 원단이거든요. 약간 버건디 같은 보라색? 그래서 다 일일이 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도면을 다 일일이 해서 핀다찝어서 그냥 저희는 오려가지고 바느질만 하면 되게 해오셨더라고요. 이 실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머리카락 실도 사실 너무 예뻐서 제 마음은 이거 빼놓고 집에 있는 실로 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이 주신 실이니까. 쌤들 예상하셨으면 답좀 해주세요. 저 혼자 떠들지 않게.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 댓글 중에 스승님으로 지목되신 분은 누굴까요? 댓글 다 읽으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 댓글 중에 다 학교 때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뭐 이런 분이었는데 바느질 선생님이 한분딱 있었어요. 다른 여기, 여기저기 다른 데서 바느질 배우시다가 상처받으시고 딱이 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누구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보셨나? 댓글 딱한분 있었는데. 이분은 부평 패션 자수 선생님이세요. 저희 밴드에는 3352 스티처라는 아이디로 들어가 계세요. 부평, 이 아이디는 다른 밴드나 다른 데서 쓰시고, 음, 이거 상호명 같기도 한데, 저희한테는 3352 스티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세요. 두분다 사실, 고수님들이고 갖고 계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뭘 드려야 할지 고민은 너무 많이 되지만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동. 이거는 제가 댓글 중에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쿵 하고 올렸던 그리고 제가 좀 살짝 울컥도 했는데 이 선생님은 이경현 선생님이세요. 이경현 이분은 스승님을 아, 아버님으로 올리셨어요, 아버님. 21살 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나신다고 하면서 올리셨는데 아버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제일 댓글이 제일 길어요, 보면은.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제일 길게 쓰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버님의 가르침이 중에 어, 그두 가지가 그글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셋이 모이면 그 중에, 세, 셋이 모이면 그 중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배울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버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남들, 타인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자신에게는 차갑게 대하며 세상을 사르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뭐 나에게도 따뜻하게, 뭐 약간 이런 쪽이지만, 음, 좀그 문구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을 쭉 올리셨는데 제가 약간 좀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분은 아마 대전 분일 거예요. 우리 대전 뭔 선생님이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들을 거랍니다. 제가 스승의 날 이벤트도 하고 선생님들 글 읽으면서 제일 조금 스스로한테, 제 스스로한테 제일 속상, 이건 속상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복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사는데 기복이 되게 많았던 별 많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부모님도 병 치례가 없으시니까, 집에 특별히 어떤 큰 병을 병 치례하시는 분도 없으셔서, 주변에 어떻게 막 아프신 분을 본 적도 거의 없고, 저희 할머니도 감기 한번안 걸리시고, 돌아가시는 날 손수 목욕제기 하시고 주무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저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도 없고, 저도 그렇게 막 되게 부유한 집에서 막부자집에 살진 않았지만 저희 집이 뭐 어렸을 때는 되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부지런하시고 약간 여장부 같으시고 굉장히 단단한 부모님을 둬서 부모님이 거의 해결을 했지 저희가 막그 집안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걸 같이 맞부딪히는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서는 엄마한테 제일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 음,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저 결혼도 늦게 했고, 아기도 안낳아봤고 그냥 제가 어려움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드렸던 어려움? 이다단거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 대화나, 선생님들 모임할 때도 그렇고 느끼지만, 제가 아직 너무 철이 안 들어서, 선생님들과 공감대를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석하는데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 선생님들을 좀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떤 내공이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사실. 그래서 참 선생님들한테 도와주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쵸. 저 보기 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보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친구가 저한테 항상 너한테 제일 부모 부러운 건 너희 부모님이라고 항상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너 너네 부모님이 자기는 제일 부럽대. 그 친구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처럼 강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어, 선생님들 들어올 때까지 자꾸 수다 떠는데 그냥 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그렇겠죠, 미안쌤? 그냥 선생님들이 제가 너무 철이 없고, 잘, 말게못 알아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laughs> 경험치가 너무 부족해요.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랜덤박스, 제가 드리는 랜덤박스 받으실 분, 우리 뽑기예요, 뽑기. 이건 제가 안할 거고, 선생님들이 골라주시는 번호 분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안 하고, 그 선생님들 지금부터 제가 다섯, 아열셀 동안 드리고 싶은 번호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드릴 거, 제일 많이 받는 분 드릴게요. 랜덤 박스예요. 랜덤 박스는 제가 넣고 싶은 거 말고 넣는 거 아시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왜 아무도 번호를 안 올려주실까요? 번호 올려주세요. 번호, 번호. 뽑기예요. 번호. 저 번호 제일 많이 받은 분 드릴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반, 반에 반, 반에 반반, 반, 반, 반. 반다 올려주셨나? 열. 자, 8번 선생님이 두 표를 받으셨네요. 어? 미연쌤, 미연쌤 깜짝 놀랐어요. 두편지줄 알았네요. 8번 선생님이, 어, 콩순이쌤 번호 여러 개 올리시면 너무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8번이, 다시 볼까요? 8번 선생님이 한 분, 두 분. 14번 1번, 12번이 1번, 11번 1번, 5번 1번 그러면은 8번 선생님이죠? 8번 어느 분인지 떼볼까요 아, 어, 안 떼져. 잠깐만 덮치네요. 무효! 무효! 이분이 복이 많은가 봐요. 아, 이분은 올해 복권 사... 이번 달에 복권 사셔야 되겠네요. 다시 뽑을게요 다시 8번 X 무효 자 지금부터 시작 하나 미온쌤 12번 너무 사랑하시는데 두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미연쌤, 12번, 안...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군지? 12번? 12번 어딨어? 12번. 쌤, 선거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자, <laughs> 12번 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꽃사랑 선생님입니다. 꽃사랑 선생님. 지금 꽃사랑쌤 들어오 계시지 않나? 안 들어오 계시나? 꽃사랑들, 아 꽃사랑 쌤 만들어 계시는구나. 우리 라방 잘 들어오시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럭키 박스, 럭키 박스, 꽃사랑 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풀빛 의 여백 선생님이 협찬해주신 요 인형 패키지 아니 안... 랜덤 박스는 한분 그리고 우리 여기 세분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형 패키지 두분 드릴 거예요 콩순이 쌤 앞으로 두분두번더 번,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브로콜리데 이거 눈코입 있으면 더 예뻐요 저는 잘못 만들었는지 제 롱다리워서 이게 막 여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 밴드 보면 예쁘게 만드신 선생님들 많이 보일 거예요 너무 똥꼬벨라야 똥꼬벨라 너무 다리를 길게 했어 제가 자 현숙쌤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 현숙쌤 그냥 번호 제가 혼자 뽑는 거 재미없어서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에 n 네쌤 선생님들이 뽑기 우리 상품 받으실 분 스승의 날 이벤트 뽑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들이 골라주시는 번호 많이 받으시는 분께 선물 드리려고요. 어 지금 막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되는데. 콩순이쌤 아직 아니에요. 자, 이거 받으실 분, 이거 패키지 받으실 분, 첫 번째 분, 우리 뽑아볼까요? 자, 제가 13일 동안 또 번호 골라주세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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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나, 둘, 셋 0번 뭐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열 땡. 자. 어, 잠깐만요. 9번, 한분 15번이 2분, 3번. 15번이 이번엔 많은 것 같죠? 16번 한분 14번 한분 1번 한분 15번 맞, 맞나요? 그렇죠? 15번이 제일 많이 받으셨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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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번 떼보겠습니다 아, 하하하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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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진 아이들네요하하 쌤. 자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 제가 마지막 분 뽑고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시면 또한 분을 더 할지 알수 없어요. 자 일단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분입니다. 브로콜리 인형. 자 준비. 마음에 결정하셨죠 숫자?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아무도 안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안 하시네요 미연쌤 항상 자꾸 한 박자 빠르시네요 <laughs>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엔 다 다르네요. 이어 아홉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세야지. 아홉 반 아홉 반에 반에 반 아홉 반반반반반 구쯤 구구구구구구구구 1번이 두 분이시라고요? 우리 미연쌤, 미연쌤 정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머리 아, 훌륭해요. 멋있어요멋있어요 멋있어요. 1번 두 분. 다른 건, 다른 번호는 다한 분, 다한 분씩인가요? 음. 자, 마지막. 10 그러면, 잠깐만요. 1번이, 1번이 두 분. 나머지는 다한 분이군요. 자, 1번을 볼까요? 1번, 1번, 아이고. 이 마지막이라. 아, 야, 야, 너왜 그러냐. 야. 누굴까 어, 인천분이에요, 인천분. 이미선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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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이게 저기 노래래요. 그 터보. 맞나? 어, 그 우리 호프집에서 맨날 나오는 그 축하합니다 노래가 저는 외국 곡인 줄 알았는데, 터보 노래라대요. 우리나라 노래. 네,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사연, 댓글 중에 제일 감동 있었던 분, 선물 하나 제가, 근데 의미로 제가 선택한 거고요. 아, 들어가 계시네요. 감, 축하해요, 선생님. 선물 드리고요. 댓글 중에 자수 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스승님 감사하다고 선택을 받으셨던 사연이 있어서 그분, 부평 패션 자수 선생님께 제가 선물 의미로 그냥 골랐어요. 이두분들은 그리고, 요 인형 협찬해 주시고 지난번에 실도 협찬해 주시고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다양한 방향법으로 저희 밴드 위에 있어주시는 셈이에요. 그래서 풀빛이 여백 선생님까지 해서 제가 선물 드려요. 이 X는 뭐냐? 처음에 추첨했는데 똑같은 분이 되셔가지고 이거는 무효처리했어요. 이렇게 세분 드릴 거고요. 럭키 박스는 꽃사랑 셈 되셨고. 이 인형 패키지는 임선쌤이랑 하아쌤 되셨어요. 근데 우리 재밌는데 한분더 할까요? 선생님들? 난 재밌는데 선생님들 재밌나? 막 그냥 막 뭔가 다 하고 다들려니까 아쉬워가지고. 이거, 이거는 두 개밖에 협찬을 못받아가지고 이걸 드릴 순 없는데 그냥. 그냥 제가 뭐 집에 약간. 무료이 넘치는 스타일이다 보니 집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 임의로 하나 뭐 드릴까요? 드리는 거한번더 할까요? 선생님들? 지금 갑자기 선생님들이 더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초첨도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한번더 뽑을게요. 한 번. 기분이 다 나... 원래, 원래 한명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분이 됐네요, 일곱 분. 한번더 해, 한번 더. 뭐? 묻고 더블로 가든 거죠. 고고. 인생 멋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까지 셀 거야, 20까지. 이번엔 재미로 하는 거니까. 더블표 인정. 더블표 인정이에요. 어느 분 버튼이 빠른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가. 재밌을 거죠. 더블표. 무조건 중복 투표 다 하셨어도 무조건 화면에 숫자가 많이 찍힌 번호에 드릴 거예요. 어차피 랜덤이니까, 우리. 아셨죠, 선생님들? 여러 번 찍으셔도 돼요. 자,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선물 언니 열려 열이고 열여덟 와 미연 쌤 진짜 대박 열아홉 열아홉 반 반반반반 빨빨 막반 스파트 바래바래 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반구반구반구반구 20대 네, 여기까지 그만요 쌤 그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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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스톱 선생님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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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이 넘었지만 올려 올라오는 건다 이거 뭐 그쵸 우리 미연쌤 진짜 대박이에요 미연쌤 막 손가락 어 손가락 장난 아닌데요 엄청 빠른데요 저 이거 저 혼자 이거 못하겠는데 선생님들 집게 좀 내봐주세요 막 너무 헷갈리는데 선생님, 너무 많,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근데 이게 더 재밌는데요?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 우리 미연쌤의 역할로 2번이 제일 많아 보이죠? 선생님들? 선물쌤, 요번 뭐 추첨은 저 혼자 안 하고 뽑기로 하고 있어요. 뽑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뽑기. 재밌는 것 같아요. 2번, 그죠, 2번인 것 같죠? 그러니까, 2번, 2번 분 미연쌤한테 반띵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진짜 완전 미연쌤 덕이에요, 완전. 예, 제가 아예 임미로반 잘라서 미연쌤께 드려야 되려나막 어, 감사 메일이라도 보내셔야 될것 같은데? 자, 2번 떼볼게요, 2번. 수요 수. 마지막 글자가 스. 스? 어? 미연쌤 아는 분이에요? 스. 두 번째 글자가 리네어리 엘리스쌤이네요? 엘리스쌤? <laughs> 지금 여기 계시죠? 투표하셨죠? 미연쌤한테 뭐 인사, 어, 인사하셔야 되겠어요 <웃음> 대박 <웃음> 대박 쌤 숫자에 가슴 콩닥콩닥하셨겠는데쌤 댓글에도 이런 거 선물 잘안 되신다고 써, 써, 쓰셨던 것 같은데 봐봐요. 저희 밴드는 안 되시는 분들 잘 된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오, 이거 뭐야. 이것도, 이거 완전 럭키인데요? 재밌다. 다들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라방 닫아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아쉽죠? 나만 아쉬운가? 쌤들 일요일 오후에 다음 선거에 2번 부터, 아, 네. 원래 정, 선거는 1, 2번이죠. 그죠. 모든 선거는 1, 2번 후보가 제일 유력하잖아요. 앨리스쌤, 정말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진짜 막차 타셨어요. 앨리스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이거 선물은 제가 임의로 담고 해서 막 오늘 끝나고 바로 내일 발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제가 고민하면서 담아서 보내드릴 거라 아마 깜짝 배송될 거예요 언제 갈지 콩순이 쌤 모임 네 맞아요 바느질 모임이에요 저희 밴드는 좀 부가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저희는 제가 밴드 개설하면서 제일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점점점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가 레슨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좀 바느질 이라는 특징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뭔가 어딘가 혼자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음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혼자 작업하면서 혼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서로 쌓이, 오해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냥 저는 밴드를, 온오프가 약간 잘 공존할 수 있는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모임을. 제가 동호회나 이런 걸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기 되게 어려운 요즘 같은 세상에 좀 같은 취미나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끼리 만날, 만날 기회도 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시간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게 글로 보여 글로만 봤을 때 성격하고 실제로 대면했을 때 성격이 이게 차이가 같은 분들도 많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사람이, 음, 얼굴 보고 침못 뱉는다고, 서로 안면도 익히고, 그러다 보면 오해도 좀덜 생길 것 같고, 조금, 아무래도 안본 사람보다는 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편한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온오프라인을? 그래서 저희 밴드는, 번개 모임을 제가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번개, 모임을 근데 이제 자수 모임 하시는 것 많이 봤는데 이제 저희도 대전 자수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뭔가 자수 모임 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주제가 됐든 모임을 진행을 하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꼭 필요하고 그 모임을 잘 다양한 사람이 있는 그 모임을 잘 원활하게 이렇게 순화시켜 줄수 있는 또잘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멤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오더라도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무게감이 너무 또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서 그래서 저는 사실 자수 모임 해서 어떤 목적이 목적이 있는 그런 모임보다는 번개 모임을 더 좋아해요. 서로 취미니까 아네 음. 취미니까 다 같이 취미로 이렇게 편하게 보는, 보고 편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게 좋아서 저희 대전 보임도 약간 그런 취지예요 물론 이제 제가 밴드 리더다 보니까 뭐~ 리더리 골이 공리해 주시는 세라장 쌤도 있고 뭐~ 그~ 밴드에선 자주 안 보시지만 뒤에서 많이 정말 열심히 저희 도와주시는 버드나무숲 선생님도 계시고 선물쌤도 계시고 봄비 선생님도 계시고 은옥쌤도 계시고 그러신데 음, 번개 모임, 뭐, 그니까 꼭 대전 모임에 막 와봐야지 하지 마시고, 각자 지역에서,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내가 오후 세, 오후에 한 2시부터 3시간 정도 시간 되는데, 밴드에 번개 치세요. 제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 되는데, 우리 여기 어디 근처에 카페에서 잠깐 모일까요? 같이 차 마시고, 바느질 하고, 3시간 좀 수다 떨고, 그냥 딱 헤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되는 사람 있고,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 있고, 이런 게 싫어서, 그런 취지예요, 번개는. 번개 모임이. 대전 모임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래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도, 일주일마다 다 나와라. 이게 아니라, 뭐, 몇 격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같은 주제에 뭔가를 하고, 막 이러면, 내가 그 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면, 막 한두 달 지나가고, 그럼 좀 나가기 뻘쭘해지고, 그리고, 또 뭔가 주제 뭔가 같이 해야 되면은 그 숙제 나 못했는데 바빠서 그럼 또 나가기 또 부담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게좀 싫어서 그냥 매주 그냥 모임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 선생님들 편하실 때 오셔라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0시 반 시작이지만 저희 모이는 카페가 11시부터 한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10시 반 11시부터 시작이지만 그냥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저희 대전 모임은 그러고 있거든요. 10시 반, 11시에 다 모여 몇 시에 뭐 해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시 11시에도 한분 오시고, 뭐 12시쯤에도 한분 오시고, 1시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11시에 가야 돼, 뭐 12시에 가야 돼, 1시에 가야 돼" 가야 되는 시간에 그냥 또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래서 그냥 그 거기에 뭐 둘이 있든, 어떤 날은 나 혼자 있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대전 모임은. 그래서 오후에 오셔도 되고, 뭐, 오전에 오셔도 되고, 그리고 나는 꼭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케줄에 막 너무 타이트하게 걱정 안 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각 지역마다 선생님들, 원주 분들도 보니까 많으시고, 음, 천안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지역별로 아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때그때, 그때 그, 각자 지역에 예쁜, 뭐, 야외도 괜찮고, 카페도 괜찮고, 이렇게 모임, 번개 모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멀리서 오시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도 또 죄송하고. 그러다가 저희도, 뭐, 불쑥불쑥 또 번개 하시는데, 갑자기 참가, 참여할 수, 참여 핑계로 막 이렇게 놀러도 가고, 그럼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라방에 인형 만들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 네.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러니까 저희 밴드 라방, 라방은 다른 데처럼 막 이렇게 뭔가 기술을 막 많이 알려주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수다 떠느라고 오픈하는 게 되게 많아요. 샌들, 실망스럽겠지만. 가끔 납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모임도 그렇게 하고 좀 편하게 저희 밴드 안에서만큼은 선생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많이 사람들도 사귀고 정보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뭐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분 만나시게 되면 그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새롭게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좀더 가깝게 지내시면서 어디서 얘기 못할 속사정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좀 후련해지시고, 약간 이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미성숙자라 참 제가 공감대가 너무 없고, 너무 제가 좀 묵뚝뚝한 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맨날 불만이신데. 그게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제 취지와 너무 안 맞는 리더가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주 조금 좀 그렇지만 음 조금 제가 정말 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 뭐력력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벌써 한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일요일 오 시간을 핸드폰 붙잡고 낭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지겹도록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식구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라방은 여기서 그만 멈출게요. 우리 선생님들 다 너무 축하드려요. 선물. 예쁜 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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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먼저 나가실래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끌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선물쌤, 목요일에 뵈요. 현숙쌤도 다음에 군산에서 볼까요? 대전에서 또볼수 있으시려나? 미연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미연쌤, 짱짱. 콩소니쌤도 감사했어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이승철 콘서트 갔더니 이승철이 그 대가수가 관객이 다 나갈 때까지 무대에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끌게요. 오늘은.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일요일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예쁜 바느질 하시고 저희 라방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별음 영양가가 많진 않지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가셨어요 쌤, 쌤만 남았어. <laughs> 콩순이 쌤? 다 나가셨어요 쌤한테 안 보이시는구나. 혼자 남으셨어요. <laughs> 감사했어요 쌤. 다음에 뵈요 쌤. 콩순이 쌤? 아, 끝났다. 감사했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